체격 조건은 문빈 선수가 좀 앞서 보이는데요, 그죠? 좀 더 딱 잡는 순간 느꼈나 보다. 그렇죠. 이 삿바 잡으면 딱 느껴지죠. 먹을 느꼈어. 저때 당시에 네. 몸무게 가장 많이 나갈 때, 운동도 제일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래서 가능. 벌크업을 했던 때였고. 맞아요. 맞아요. 모릅니다. 씨름 남자 단체전 마지막 경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다 이거. 씨름 남자 단체전 마지막 경기. 씨름 남자 단체전 마지막 경기. 씨름 남자 단체전 마지막 경기. 들었어 그냥 들었어. 저러면 그냥 진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다리가 떨어졌습니다. 예 네, 중심이 전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끝났어요? 끝났네요. 아 전웅 선수 정말 많이 창피하는데요. 본인도 놀랐어요. 예. 네. 대단하다. 아스트로 금메달, AB6IX 은메달입니다. 촉감한 드신 분 많이 힘들어하세요. 속으로는 전웅이 이기길 바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삿발을 잡자마자 느꼈어요? 아 할 수 있겠다? 아 약간 반신반의였어요. 네. 아니, 어떤 느낌이었어요? 딱 잡자마자 전웅 씨 잡았을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작전 회의를 했던 게. 저는 이제 이런 기술이나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힘으로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마지막 주자고 하니까 아, 그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멤버를 한번 들어봤는데 들리는 거예요. 아. 삿발을 잡는 순간 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안 들렸으면 조금 어려운 경기 될 뻔했네요. 현진 씨, 네. 현진 씨가 보니까 어때요? 현진 씨 나가면 잘할 수 있죠? 아, 저 문빈 형이랑 하면 아마 여기까지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미 집에 폴짝 안 줄 수 있어요. 아 어째 매달려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아 어째 매달려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한 6개월 동안 실검 장악이에요. 네, 황현진, 지미진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빈 씨는 혹시 뭐 붙어보고 싶은 아이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냥 뭐 누구든. 오, 제일 멋진 말입니다. 네. 뭐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최영만 씨로. 아, 최영만 씨. 문빈 씨가 또 지미 집에 올라가는 거죠? 제가 올라가야 돼. 네. 문빈 지미 집으로.